네, 여러분들 혹시 이건 알고 계십니까? 여러분들께서 항공권을 예매할 때 계속 같은 항공권을 여러 번 예매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항공권의 가격이 인상됩니다.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상이 아니고 알고리즘상 이 사람이 이 항공권을 꼭 구매할 거라는 알고리즘상 나타나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인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알고리즘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?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크롬에는 시크릿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. 컴퓨터 화면 상단 오른쪽에는 더보기, 보통은 점 3개죠. 이건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점 3개를 클릭하시고 더보기에서 시크릿 모드 실에 가시면 더 이상 알고리즘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보통 약한 5만원 정도 저렴하게 항공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국내편 그리고 국제편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린 시크릿 모드 사용해 보십시오.